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확실히 랩비엣이 방영되고 나서 그런지 베트남 힙합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를 저는 느낍니다. 유튜브에서만 봐도 뭐 새로운 컨텐츠, 새로운 음악, 뭐 뮤직비디오 거침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베트남 구독자분들이 뭐 이것저것 요청해 주시는 게 많은데 제가 그거를 다 소화를 못하고 있어서 좀 죄송할 따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부 구독자분들이 어젠가 그저께부터 적극적으로 이 곡을 들어봐야 된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 게 있었어요. 저는 처음 보는 래퍼라서 이분이 누구지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랩네임이 릭이라는 래퍼고 이게 디스곡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엄청난 조회수를 끌고 있는데 노이즈오이 누아디 라고 이렇게 있던데 이게 구글 번역으로 해석을 하니까 다시 거짓말이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가사도 있길래 해석을 해보는데 구글 번역이 멍청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댓글 반응들을 저는 살펴봤습니다. 근데 일단은 몇몇 특정 래퍼들을 겨냥한 저격 곡인 것 같긴 해요. 일단 댓글에 가장 많이 보이는 게 그 길이라는 그 래퍼 있죠. 그리고 가사에 보면은 24K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이게 24K Rice을 겨냥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댓글의 맥락을 보면 특정되는 래퍼 외에도 뭔가 이 랩비엣이라는 방송 자체에 대한 약간의 그 반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 릭이라는 래퍼 이 곡의 댓글이 좀 달리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래퍼가 뭔가 상업적인 길을 걸어가는 래퍼들에 대한 니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럼 상업적인 길을 걸어가는 래퍼들은 아무래도 현재 랩비엣에 출연하는 래퍼들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플렉신을 추구하는 래퍼라든가. 근데 어쨌든 이 곡에 대해서는 좀 댓글 분위기를 보면 뭐 플렉신을 한다거나 상업적인 노선을 타는 래퍼들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은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 것 같았습니다. 보면 뭐 이게 진짜 랩비엣이지, 이게 진짜 힙합이지 이런 댓글들 정말 많거든요. 제가 뭐 자세한 스토리는 히스토리는 모르겠지만 이 래퍼가 어떤 뉘앙스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는 대충은 짐작이 갈 것 같아요. 안 그래도 한국도 이제 쇼미더머니 전과 후가 많이 다르거든요. 쇼미더머니 후에 달라진 한국 힙합의 지형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쇼미더머니에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 말 그대로 좀 뭔가 상업적인 힙합에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힙합 안에서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보면 힙합 커뮤니티마다 갑론을박이 있었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사실 저는 뭐가 정답인지도 모르겠고 뭐 누구의 편에 있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힙합을 골고루 들었기 때문에 상업주의 노선을 타는 래퍼들과 비상업주의 노선을 타는 래퍼들의 음악들을 골고루 들으며 자랐어요. 어떤 분야에서든 어떤 노선을 갖고 있든 저는 다 존중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럼 디스곡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제가 생각하는 디스곡이 성공을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명분이에요. 이 래퍼가 상대방을 저격했을 때 그 저격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는지, 근거에 기반한 팩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명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명분이 되는지, 두 번째는 바로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을 만한 랩 스킬을 갖고 있느냐겠죠.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랩 스킬이 받쳐주지만 않으면 대중들한테 그리고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요즘은 유튜브에다가 막 서로의 디스곡을 공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댓글 반응, 댓글 수, 조회수 이런 것들로 승부가 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 곡은 공개된 지 지금 한 이틀 좀 넘었는데 아니다 공개된 지 한 지금 현재 한 3일 좀 넘었는데 조회수가 10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래퍼의 팔로우 숫자를 생각해 봤을 때 조회수가 단시간에 100만에 육박한다는 거는 대단한 반응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저는 이 래퍼가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릭의 노이즈오이 누아디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비트를 어딘가 가지고 와서 자기 디스곡을 만든 것 같은데 뭔가 소울 샘플링에 기반을 한 곡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일단 전 선곡부터가 좀 느낌이 좋았어. 알아들을 순 없지만 인트로를 시작하는 느낌이 좋다. 오. 야. 약간 선곡 탓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푸샤티의 다이어콕 같은 약간 그런 바이브가 있네. 그리고 랩 자체가 딕션이나 뭔가 전달하는 딜리버리 구사 능력이 깔끔하네요. 되게 좀, 예. 일단은 저는 첫 느낌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사람들이 댓글에 펀치라인도 되게 인상적이라는 말들도 많아서 호응 굉장히 많이 받은 모양인가 봐요. 근데 저는 랩 스킬도 괜찮다고 보여지지만 비트 초이스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저 하이피치 올린 약간 소울 샘플링 같은 곡을 가지고 와서 디스곡을 만든 건데 그러니까 이런 바이브의 곡들이 요즘에는 잘 그 만들어지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더 신선하게 사람들을 느껴질 수가 있거든. 여기 24K를 얘기하는 구절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24K 라이트를 저격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가사에 이런 게 나오니까 24K 라이트의 얘기인가? 약간 저는 긴가민가 했던 거죠. 근데 뭔가 그런 거 있잖아. 베트남 힙합이 발전하면서 이제 뭔가 그 연예인이 되려고 하는 래퍼들도 있겠고 랩비엣을 통해서 그리고 랩비엣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또 단점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약간 경계하는 가사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뭐 이 사례가 제가 뭐 히스토리를 제대로 모르니까 제대로 맞게 해석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국도 쇼미더머니 전과 후가 많이 다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한국의 힙합 역사가 쇼미더머니가 런칭이 되고 나서 쇼미더머니에 대한 TV쇼를 디즈하는 래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고 쇼미더머니라는 그 TV쇼 자체를 부정하는 래퍼들이 많았죠. 그리고 거기에 출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여겼던 래퍼도 많고 근데 뭐 누군가는 돈이 없고 절박하면 또 거기에 출연해서 유명세를 얻고 돈을 벌기 위해서 또 하지 않겠습니까? 물불을 안 가리고 좀 그런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는 쇼미더머니라는 TV쇼를 디스하는 래퍼들이 있는데 그 디스하는 래퍼들이 쇼미더머니에 나옵니다. 그래서 팬들이 굉장히 많이 실망을 하고 그 래퍼를 비판을 많이 한 적들이 많았어요. 언행일치가 되지 않고 한 입으로 두 얘기를 하고 노선을 바꿨다 그런 거에 대한 좀 실망감을 이제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가졌었던 것 같아요. 저는요 쇼미더머니에 출연해서 유명세를 얻고 쇼미더머니에 출연하지 않아서도 유명세를 얻고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랬던 것 같아요. 현재까지로 봤을 때 한국의 쇼미더머니 출신의 래퍼들 중에 안정기에 접어든 래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쇼미더머니 없이 언더그라운드에서부터 입지를 다져서 정상의 자리까지 올라간 래퍼들이 몇몇 있는데 현재만 봤을 때는 그들이 음악적인 지속력, 인기의 그 지속력이 더 오래 갔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래퍼들이 뭐 어떤 노선을 타던 간에 전 발라드 랩 하는 거 아닌 이상은 다 존중하는 편이었거든요. 전 발라드 랩은 진짜 저는 대놓고 말하지만 진짜 싫어해요. 그래도 힙합이 어느 정도 뿌리 내린 거를 힙합의 오리지널리티를 추구하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이게 진짜 BM 랩이고 이게 진짜 힙합이고 그런 느낌이
왜 그렇게 댓글을 다는지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트 초이스부터 이 래퍼의 어떤 뭐 그 플로우나 딜리버리 자체가 굉장히 저는 박수 받을만 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언어를 알지 못해도 저 플로우를 중점적으로 들으니까. 어쨌든 디스곡이 있으면 상대방이 반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이 히스토리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